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영화 사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의 테마는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요? 네, 우주. 우주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주 하면 왠지 신비로운 곳일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풀지 너무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주에 대한 아주 신비롭고 우주적인 이야기들도 물론 할 거지만요. 오늘 테마는 우주여도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요? 맞습니다. 우주와 긍정적인 사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영화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궁금한데 우주와 관련해서 현디는 어떤 영화를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우주와 긍정적인 사고를 함께 담고 있는 영화 마션을 준비했습니다. 마션이요? 오늘 캔디가 준비한 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어니언 베이글입니다. 어니언 베이글이요? 네네. 뭔가 우주에 있는 행성과 모양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제가 왜 어니언 베이글을 가지고 왔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을 곡은요, 마션의 OST죠. Making Water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마션으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마션의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션 혹시 영화 아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션이란 영화는 큰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한 남자가 화성에서 네네.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화성이요? 네, 혹시 화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화성이 지구를 대체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스페이스X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 대한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인데 네네. 바로 그 화성, 아직은 인간이 가본 적이 없는 그 화성에 이 주인공은 식물학 박사인데요. 네네. 이 식물학 박사인 주인공이 이제 함께 화성을 탐사 개발하러 가는 그 우주 동료들과 함께 네네. 우주선을 타고 네.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갑니다. 네. 근데 화성에는 좀 이렇게 지구처럼 땅을 밟을 수는 있지만 모래들이나 좀 모래 폭풍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화성에 대한 연구와 탐사를 마치고 이제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빨리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네. 식물학 박사인 주인공만 모래 폭풍에 휩쓸려서 화성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동료들은 그 주인공이 죽은 줄로만 알고 네. 우선은 빨리 위험해서 피해서 지구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주인공을 챙기지 못한 채로 먼저 우주로 떠나버립니다. 아, 그러면 그 주인공만 남기고 다른 동료들은 다 지구로 간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네.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이 모래폭풍 가운데에서 깨어난 거예요. 네. 깨어나서 화성에 지었던 그 탐사 기지로 들어가서 그 원래 예정되어 있던 화성 탐사 기간 동안을 위한 뭐 물품이나 음식들 조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화성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구로 급히 나간 거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은 식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지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모래폭풍 속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기지로 돌아가서 그런 남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화성에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주인공은 버틴 거네요. 그렇죠. 비상식량도 있고요. 그 기지로 가면은 좀 우주복을 벗고도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주복을 벗고도 그 기지 안에서는 조금 편하게 지구처럼 생활할 수 있었던 아. 거죠. 하지만 식량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식물학 박사잖아요. 네. 그래서 화성에 감자를 심기도 합니다. 아, 감자 종자를 가지고 갔어요? 화성에? 먹는 것들, 식량이라는 것들이 그냥 네. 좀 특이한 식량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먹으려고 챙겼던 그 감자를 잘라서 심고 키운 거죠. 아. 감자가 비교적으로 네. 키우기 조금 쉬운 그 식물이더라고요. 그냥 잘라서 네네. 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비료로는 자신의 인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 되게 자연친화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걸 지구에서 안다고 해도 지구와 화성의 거리도 있고요. 네. 그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그 주인공을 데리고 오려고 우주선을 쏜다고 해도 아주 많은 기한이 걸립니다. 그럼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살기 위해 그 식물학 지식을 이용해서 감자를 심은 거군요. 그죠. 그 네네. 주인공을 다시 지구로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우주선을 쏜다고 해도 거의 몇백일이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화성일로 몇백일이 걸린다는. 그 지구에서는 하루를 세는 단위가 데이잖아요. 네. 근데 화성에서는 하루를 세는 단위가 솔이거든요. S-O-L. 아, 네네. 근데 지구는 24시간이지만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입니다. 아. 그런 다양한 시간차들도 있고 해서 네. 당장 그를 구하러 가려고 해도 식량을 보내는 그 우주선을 쏜다고 해도 몇백일이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식량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주인공은? 감자 잘라서 심어서 먹고요. 네. 영양실조 걸릴 만큼 엄청 말라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국제항공우주국인 그 나사에서도 네네. 함부로 그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고요. 가능성도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화성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지구로 송환되고 있는 동료들도 지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많이 걸리거든요. 아, 시간이. 네네. 이게 그냥 쏭 쏜다고 해서 빵 도착하는 게 아니라요. 네. 쏭 쐈는데 그 시간 자체가 엄청 오래 걸려요. 아, 네네. 그래서 아직 그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아주 많은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 화성에 인간이 가기 전, 그러니까 이 주인공과 동료들이 가기 전에 미리 보내졌던 탐사선들이 있잖아요. 네네. 인간이 가기 전에 이 화성이란 땅이 어떤 땅이고 이 화성이라는 행성에는 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미리 공부하러 간 탐사선들이 있는데요. 그 탐사선 가운데에서 조금 오래됐지만 아직 작동하고 있는 탐사선을 네. 주인공이 고쳐요. 네네. 그래서 지구로 직접 수신으로 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탐사선을 통해서 둘이 지구와 주인공이 교신을 화성과 해요? 네, 그렇죠. 지구에서 교신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식량을 재배하고 그런 것들로 삶을 조금씩 조금씩 연명하다가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지구에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주인공만 데리고 오는 방법 아니면은 먼저 식량을 보내주는 방법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봤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주인공을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아, 네네. 우주정거장으로 쏴서 지금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있는 동료들과 만나게 해서 네. 동료들이 타고 있는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함께 돌아오는 방법을 네네.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네. 그것도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을 화성에서 우주정거장까지 쏘게 됐을 때도 그 동료들과 시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하고요. 근데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데 그쵸. 주인공이 타고 날아가는 그 기계 자체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그 천장을 덮고 있는 그 유리벽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죠. 그걸 다 제거하고 천막 같은 걸 하나 덮고 우주정거장으로 날려버립니다. 심지어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해서도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그 동료들의 우주선과 약간의 거리가 남아있을 때도 네네. 조금의 더 무게를 덜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의 우주선에서 보냈던 선 있잖아요. 네. 그 밧줄 같은 선도 약간 짧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인공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냥 자기가 타고 있던 우주선의 본체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우주복에 구멍을 내서 네.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산소 때문에 네네. 가속도를 받아서 슝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택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기계를 완전히 처음에도 천장이 없이 천막만을 두르고 그러니까요. 갔던 건데 심지어는 이제 그것까지 버리고 자신의 우주복에 구멍을 내서 와. 그 구멍으로 산소가 빠져나가게 해서 더 네. 가볍게 가속도를 받게 해서 겨우겨우 동료들과 만나서 동료들이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타고 있던 우주선에 함께 동승하게 됩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죠? 어쨌든 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공은 살아남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인공과 동료들이 다 무사히 안전하게 지구에 도착한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 스토리를 영화에서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풀어놨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네네. 않아요. 물론 저는 우주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과학도 잘 모르지만 그런 제가 봐도 이게 과연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네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인 과정마다의 어떤 장면들에서 네네. 저는 되게 현실적
긴 구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선택했던 그 플롯을 네네. 장면으로 전개할 때 네. 디테일 하나하나 열심히 신경 썼고요. CG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보기 어렵지 않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야기의 사실성보다도 그냥 우리가 그 장면 장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괜히 역시 할리우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 네네.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더 문이라는 알아요. 우주 들어봤어요. 영화가 처음 네네. 개봉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아직 보질 않아서 한국에서 만든 우주 영화는 어떨까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긴 한데 역시 네네. 할리우드에서는 우주 영화를 조금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이 발전된 시스템 상에서 또 탄생한 네네. 마션이란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퀄리티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영화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션의 또 OST죠. Messages from Hermes 듣겠습니다. 네, 마션의 OST, Messages from Hermes 듣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주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왜 현디가 굳이 이 영화를 골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까 생각보다 캔디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네네. 요즘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요즘 가장 핫한 네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조금 열리고 궁금해지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완전 문과예요. 네네. 그래서 우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내가 또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냥 눈 감고만 있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마션을 선택하게 된 이유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모든 영화가 마션에 담겨 있거든요. 그 모든 화성 테라포밍에 관련된 내용이 네네. 사실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맞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셨지만 켄지님이 아까 설명하신 게 바로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네네. 화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에 있는 화성, 행성의 이름인 화성이 맞고요. 테라는 라틴어로 지구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포밍은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화성을 지구로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네네. 그 뭐 약간 뭐 대충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상상을 해보자면 뭐 2500년? 2500년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지구는 지금도 엄청 이번 여름이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라는 표현까지 썼을 맞습니다. 정도인데요. 2500년 정도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작업이 화성 테라포밍인데 네네. 2500년 아니면 뭐 2700년, 400년, 300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구의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더 살 수 없을 것 네네. 같고 안 그래도 더러운데 그때 되면 얼마나 더 더러울까요, 지구가. 맞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거기서 그냥 종말을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과학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이사하고 옮겨보면 네네. 어떨까라는 네네.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는 행성들을 생각해봤을 때 화성이 가장 적합했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뭐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아주 적지만 대기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태양과 너무 멀면 너무 춥고 태양과 너무 가까우면 너무 덥잖아요. 네네. 그런데 화성은 태양과의 거리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구와의 조건이 비슷했던 행성이 화성이었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유명하신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지구로 만들 수 있도록 화성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사실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네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되게 현디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주학 박사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몇 글자 읽고 몇 글자 전할 뿐인데 어쨌든 제가 요즘 다른 때보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네. 우주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십니까? 우주.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서 배운 이후로 대학교 올라가서는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한 번도 뭐랄까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도 조금 특수한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네. 고등학교 때도 과학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저는 진짜 대부분의 분들보다도 훨씬 과학과 우주에 대한 상식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말들 중에 굉장히 틀린 말도 많을 거고 부족한 말도 많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요즘 아주 뒤늦게라도 우주와 과학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저도 그렇게 캔디가 말한 것처럼 엄청 먼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엄청 먼 그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가끔 보면 가수 윤하 씨, 네네. 배우 이지아 씨 같은 분들이 TV에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할 때 막 엄청 우주의 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심지어 윤하 씨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로 1등을 하셨고 네네. 오르트 구름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내시기도 했는데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지아 씨가 진행을 하시는 EBS의 10부작짜리 우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쭉 보고 있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아, 먼 일이 아니구나. 아. 그 엄청난 우연들이 딱 그렇게 빅뱅으로 빵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특이하고 말도 안 되는 나와는 멀어 보이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가 없겠구나. 왜 그 사람들이 아. 그 배우와 그 가수가 우주에 열광하는지 조금은 알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미래의 사람들이 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영화를 볼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왜 킥보드를 타고 다니지? 이렇게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걸까 싶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또 일부 맞긴 하네요. 근데 전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냥 아 영화니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겠지 했는데 요즘 저도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세요? 물론 잘 타지는 못하지만 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현대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영화에서 다루는 그 이야기들이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이지아 씨께서 진행하시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네네. 우리가 지금 그냥 너무 답답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냥 진짜 숨 쉬는 것도 밥 먹듯이 쉬고 아유 그냥 숨 안 쉬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요즘 좀 나쁜 뉴스도 많잖아요. 그런 뉴스도 보면서 아유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기만 하냐 도대체 왜 사는 것인가 존재론적인 회의감도 막 많이 들고 그런데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요 정말 빅뱅이 빵 우주가 엄청 커요. 빅뱅이 빵 되고 뭐 수소와 헬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빵 이렇게 했는데 네네. 하필이면은 가장 너무 지구도 이상해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진짜 뜨겁거든요. 네, 근데 가깝으면 네. 엄청 추워요. 근데 우리 지구는 진짜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우연히 갖추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진짜 아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과 생명의 모습들이 아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우연의 특별함을 갖고 있구나. 내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나는 엄청 광대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어떤 과정의 결과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테마 이야기 해주실 때 우주랑 또 긍정적인 사고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두 가지의 네네.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였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지금은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만 근데 사실 이 생명이 자체가 정말 엄청난 우주적인 과정과 발생과 폭발 가운데서 네네.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뜬금없이 엄청난 우연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된 거고 그 생명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지구에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우주적인 네네. 누가
500년, 1000년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뤄지지 않을 법한 엄청난 이벤트였다는 아.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하나는 긍정적이었던 거고요. 그 두 번째 긍정은 이 영화 주인공 마션. 네네. 마션의 주인공이 사실 그냥 며칠, 몇십 일 화성에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진짜 몇백 일을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걸 기대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과정들이 무수히 많은데 결국엔 살아남았잖아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긍정적이게만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주인공이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그 우주를 비행하는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로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 당연히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희망을 절대 놓지 않고 꽉 붙든 채로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네네. 지금의 나처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아. 말을 전하는데 그 주인공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그 정말 긍정적일 수 없는 곳에서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의 갈래로 긍정적인 우주를 테마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아, 현디가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디 덕분에 우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우알못이라고 하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우알못이었던 제가 우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지경을 넓힌 지가 얼마 안 돼서 횡설수설하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이 정도까지만으로도 듣고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나 생각 그냥 한 번쯤만 더 해보시고 저도 캔디도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디테일하고 더 과학적이고 지식을 올려줄 만한 이야기를 꼭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마션의 다른 OST인데요. Crossing Mars와 See You in a Few 이어서 듣고 오겠고요. 다음 코너로는 이제 빵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여기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의 현디 캔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빵은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니언 베이글이에요. 왜 하필 어니언 베이글일까요? 저 너무 궁금한데요. 아, 현디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베이글 자체가 뭐랄까 우주선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현디가 생각할 때 양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까도 까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사람? 그쵸. 제가 느낄 때 우주도 뭔가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이 정도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되고, 맞습니다. 또 우주에 대한 또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들과 가설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양파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 맞네요. 정말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고요. 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극히 일부인 게 우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더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많이 공부해 보려고 하고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현디는 인간에게, 아니면 그렇게 막 거창하진 않아도 현디에게 우주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우주요? 네네. 우주? 네. 나의 기원? 아, 기원. 내가 속한 곳? 너무 멀지, 너무 먼 것 같고 이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우주의 한 존재입니다. 우주 먼지 같은 존재지만 어쨌든 우주에 있어요. 아, 기원, 우주에 속해 있다 이런 느낌이신 거네요. 네, 그 캔디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뭔가 오늘의 현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인데, 아, 되게 그 우주라는 거창한 곳에서 볼 때 저라는 존재가 되게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하며 행성들과 항성들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하나인 지구, 근데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일 뿐이다, 모래알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또 현디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그렇게 모래알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맞죠, 그런 존재이네, 그런, 맞네, 존재네,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그 거대한 우주의 메커니즘 속에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우연들이 모이고 모여서 진짜 아주 작은 오차라도 일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지도 못해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같이 막 고찰해보지도 못했을, 맞아요, 테고. 그래서 아주 작지만, 네네, 의미 있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 또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거시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좀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기 전에는 우주라는 단어를 어떻게 많이 사용했냐면,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네. 어떻게요? 아니면은 좀 제가 뭐 매스컴에서 계속 보게 됐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우주를 갖고 있을까? 아, 저 사람의 우주는 무엇일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그 단어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환경이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그쵸, 함축하고 있는, 그쵸, 걸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우주. 그 사람은 어떤 우주일까? 그 사람의 유니버스. 아, 그 사람의 유니버스가 궁금하다. 저도 현디의 유니버스가 궁금해요. 이미 많이 아시지 않는지. 그렇지만 청취자분들은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캔디님의 유니버스가 궁금합니다.
제 유니버스는요? 아, 이렇게 또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의 유니버스엔 어떤 것이 있니?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해봐야겠어요. 아니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을 알려준 저를 욕할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어, 뭐 하시는 분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캔디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의 가치관? 네, 그리고 네. 그 가치관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비롯된 걸까? 아... 왜냐면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딱 2023년 8월 21일의 모습, 그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는 거지만 그 사람이 지금만 산 게 아니라 이전에 아주 다양한 모습을 맞네요. 살아왔을 거고 또 네네. 앞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말고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걸 관통하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 그 보통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과 연애를 하죠. 아, 현디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으쓱? 현디님 그럼 혹시 요즘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그 사람의 유니버스는 어떨까 궁금했던 사람 있나요? 궁금했던 사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누굴까요? 그건 아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뭔가 저랑은 조금 다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아, 저분은 어떤 유니버스에서 성장해왔을까? 이것이 호감의 경우로 발전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유니버스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시켜주는 네네. 그들의 다름, 어떤 다름의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캔디와 어떤 게 달랐을 때 긍정적인 호기심이 불어지는 걸까요? 예를 들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네네네네. 근데 이 계획과 뭔가 조금 다르게 어떤 환경, 어떤 일이 흘러갔을 때 적지 않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에 있어서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살아온 유니버스는 이런 유니버스인데 어떤 유니버스에서 성장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걸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저와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항상 절제하고 정도를 지키고 계획하고 빠뜨리지 않고 다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챙길 줄 알고 챙겨야 하는 이유와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은 저도 궁금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디는 현디의 유니버스를 어떤 쪽으로 조금 팽창시키고 싶으세요? 사랑? 아, 사랑으로? 너무 어려운 말인데? 사랑? 사랑. 뭐? 네네. 말? 누군가의 앞에 서서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팽창하지 않을까? 아, 너무 좋네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제가 너무 제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이걸 요즘 되게 많이 잊었더라고요. 근데 제 유니버스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아까 현디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조금 더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조금 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우주가 확장되다 보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우주도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 나의 우주와 현디의 우주가? 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마션이란 영화를 택했고, 아,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긍정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저도 한동안 일하기 전까지는 해도 정말 긍정적이지 못하고 자존감이 아, 많이 낮아졌는데, 네. 별거 아닌 것들로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요즘 들어서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마션이란 영화를 만났는데, 정말 이게 비현실적일지라도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할 순 없지만 성공한 사람은 다 열심히 했다. 아,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다 성공할 순 없겠지. 근데 그곳으로 도달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확신과 긍정의 기운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 네. 지금 저희가 이 마션 또 우주라는 테마로 어니언 베이글에 대한 빵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각자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갤럭시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어떤 우주를 가지고 있으신지, 또이 우주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의 갤럭시 듣겠습니다. Galaxy. Galaxy. Galaxy,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넘어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뭐 있는지 누구도 몰라. 다만 분명히 화려한 무지개 넘어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ap the galaxy, oh. 뮤지션의 갤럭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주, 우리의 존재를 작지만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존재로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현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는 이런 우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뭔가 더 사랑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우주를 확장시키고 싶거든요. 이 우주가 확장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우주와 또 만나게 될까? 이런 설렘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의 우주를 잘 확장시킬 테니 저희의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우주와 함께 만나고 마주치고 겹칠 일이 언젠가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도 겹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저희의 우주와 청취자분들의 우주가 만나는. 그쵸. 아, 왠지 로맨틱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로맨틱한 우주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요. 우리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 들으면서 이번 주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